오랜만입니다. 안변락입니다. 머리카락 많이 길었지요. 백투더 퓨처의 그 할아버지 박사처럼 되려고 그래. 이제 100일 남았어요. 이 타당성 조사 12달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이제 100일 남았어요. 석달 열흘 남았습니다. 타당수사 끝나면 뭐할 거냐? 기본 설계 해야죠. 네? 그렇잖아. 설계단. 타당성 조사, 기본 설계, 실시 설계, 시공, 그 다음에 시운전.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, 내년 5월에 유라시아 원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.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코로나도 있고, 또 2차가 새로운, 그러니까 신차잖아요. 이게 에르노마스터 신차. 요즘 새로 나온 차들은 다 전자장비들이 가득 차 있어서, 이 중앙아시아 막 그쪽 좀 외진데 가다가 만약에 덜컥 고장이라도 나면 이런 걸 고칠 수 있는 설비나 기술자가 없을 거라는 게 중론이에요. 그래서 유라시아 횡단인지 종단인지 모르겠으나 유라시아를 가시는 분들은 일부러 노후된 차,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익숙할 만한 차, 그런 차종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고, 또 유종도 이 디젤 경유의 품질 차이가 꽤 많은가 봐요. 그래서 이제 그 가솔린 휘발유인 경우에는 그 품질의 진폭이 별로 크질 않아서 별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, 또 이건 또 디젤 차라서요. 그러니까 또 요소수 뭐 충전 문제도 좀 있고 신경 쓸게좀 많이 있더라고요. 그건 그거고, 행진곡 하나 더 해야지. 이렇게 메들리로 여러 곡을 붙여서 흥겨운 행진곡을 연달아 붙이면 재밌을 것 같죠? 이런 행진곡도 있어요.